오줌 속에 활성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방광벽을 공격하는 게 10년, 20년, 50년 지나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깰 수밖에 없대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동환 팀에 나오시기만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황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요로결석에 대한 걱정, 예. 그 다음에 또 신장이 나쁠 때 먹어도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오늘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모셨습니다. 제가 바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 비타민C가 부족한 병이 뭡니까? 괴혈병. 괴혈병이에요. 괴혈병. 네. 그건 누가 연구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현상으로 나온 거죠. 비타민C가 부족한, 비타민C라는 물질이 발견될 때 그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출혈이, 출혈. 네. 출혈이라는 게 뭐예요? 혈관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혈관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 뭐 질병이든 뭐든 혈관이 아물지 않으면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맞습니다. 네. 계속 질질 흘러나오면서 거기 감염이나 돼보세요. 그러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혈관이 딱 아물면서 딱 더 이상 출혈이 안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거죠. 네. 그게 안 되는 병이 괴혈병이에요. 괴혈병이죠. 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네. 비타민C를 잘 충분한 양을 드시면요. 네.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건 실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건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비타민C 거의 40년 가까이 거의 이제 거의 제가 접촉된 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제일 확실하게 느끼는 게 혈관이 좋아지는 효과예요. 네. 네. 제일 확실해요. 네.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요로결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어? 요로결석하고 네. 콩팥에 문제가 있느냐 네, 없느냐. 네, 네. 먼저 콩팥이 나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네, 콩팥 기능이 이제 나쁜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하고 요로결석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콩팥은 한마디로 혈관 덩어리예요. 그렇죠. 네. 사구체 자체가. 네. 사구체라는 게 뭐예요? 혈관 덩어리. 실핏줄에 뭉치, 뭉치. 실핏줄이 네. 그냥 똘똘 왜 뭉쳐 있어요? 거기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네, 네. 필요한 건 그대로 혈관 타고 그냥 다시 심장으로 가는 거고 네. 거기서 노폐물만 네. 빼는. 쉽게 말하면 혈관이 멀쩡하면 콩팥 기능이 나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콩팥 그러니까, 자체가 혈관 덩어리니까. 콩팥 자체가 네. 혈관 덩어리예요. 네. 혈관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네, 맞네요. 네. 그런데 비타민C 드시면 혈관이 좋아집니다. 네, 그러네요. 혈관이 좋아집니다. 네.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나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콩팥 기능이 조금 뭐 BUN이나 크레아틴 같은 그런 네. 수치가 좀 정상을 넘어서신 분들에게 과연 비타민C를 먹어도 되느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드시는 것은. 드시는 거는. 왜 드시는 네. 것은 문제가 없냐면요. 또. 그러니까 주사가 아니라 먹는 그렇죠. 걸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네. 게 뭐냐면 네. 비타민C는요. 많이 드셔도 네. 흡수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드신 뭐 예를 10g 먹으면 10g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는 그렇게 마냥 높아지지 않아요. 네. 다시 말해서 콩팥에 그렇게 큰 로드를 줄 정도로 높아지지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제가 얘기한 식사 때마다 2000ml 정도 드시는 거 가지고는 콩팥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예. 오히려 네. 네. 콩팥을 구성하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콩팥이 좋아집니다. 좋아졌다. 콩팥 나쁜 사람은 복용을 금지시켜라.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아니 콩팥이 나쁜 사람이 비타민C 못 먹을 정도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네, 음식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미량, 일렉트로라이트 그런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다 콩팥이, 야, 전해질이 네. 다 콩팥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럼 식사도 하면 안 되죠. 네. 식사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네. 네. 비타민C 못 먹을 정도라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해가지고 제가 클리닉을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봤는데요. 정말 죄송스럽게.
콩팥 기능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멀쩡한 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망가진 분들이 오세요. 근데 놀랍게도 비유엔 크레아틴인 수치가 대부분이 좋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말고 주사를 썼을 때. 그러니까 먹는 거는 뭐 거의 좋아지세요. 네. 콩팥 기능, 간 기능 다 좋아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로결석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요로결석은 누구나 생깁니다. 누구나 생겨요. 근데 그 결석이 빨리 커져서 요로에 걸리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커지는 게 문제죠. 커져서 어떤 요관이든 요도든 어디에 걸리는 게 문제예요. 걸렸을 때 문제가 뭐예요? 통증이잖아요. 통증이 너무 심하죠. 통증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뭐 콩팥에 생기는 막 기가 막힌 그런 그럴 때까지 그 결석을 빼내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도 뭐 기가 막힌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돌은 생겨요. 그래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저는 돌? 내 주위에 우리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돌 때문에 한 번도 고생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뇨기과 선생들하고 이제 이런 문제 얘기를 해보면 대개 이제 돌은, 결석은 어택, 즉 다시 말해서 아파서 오는 때가 한여름이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겨울에는 겨울에는 소변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생겨서 커지기 전에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한여름에는 그냥 땀을 엄청 흘리기 때문에 소변이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네다섯 시간 동안 소변을 안 보잖아요. 변이 안 차니까. 농축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축될 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이제 실려오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굉장히 뭐 맥센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여름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끔 물을 자주 마시는 술을 쓰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물 많이 드시는 거. 요로결석은요 죽는 병 아니에요. 물론 한번 걸려봤어? 봤죠. 응급실 돌 때 진짜 완전히 그냥 막 벌벌 기면서 막 너무 아파하시죠. 너무 아파가지고 죽잖아요. 진짜 그 경험한 사람 안 먹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유난히 물을 안 먹어요.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택이 많이 오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한 번이라도 비타민C 관계없이 요로결석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으면 아무튼 수산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원료가 더 공급이 되니까 더 자주 생기는 거는 그건 뭐 그걸 그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원래 생기던 사람은 비타민 C 때문에 자주 생길 수는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난 요로결석 같은 건 뭔지 모른다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99% 그런 거예요. 한 1, 2% 정도의 사람에서 이제 그렇게 더 생기는 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분들 할 수 없어요. 물을 열심히 드시거나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알려져 있는 마그네슘 제품을 좀 같이. 하루 일정량 드시는 양이 있잖아요. 그걸 드시면 돼요. 또는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드시면 수산하고 칼슘이 만나서 하는 걸 그 이 방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방광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쭙으려고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동물들이 비타민 C가 만드는데 왜 오줌으로 비타민 C가 나가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의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어떤 물질이 그 동물이 만든 물질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물질인가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없죠. 내가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소변으로 내보낸다. 그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니 먹은 포도당하고 단백질이 소화가 되거나 아미노산도 안 내보내는데 내보내면 병이 나오잖아요. 단백뇨고, 당뇨고, 당뇨고 병이 나오잖아요. 병이죠. 근데 비타민 C는 나가잖아요. 비타민 C는 나가잖아요. 아니 그게 동물들은 비타민 C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돼지, 개, 소, 오줌을 받았는데 그냥 혈중 농도의 최고 4배 반인가 5배까지만 나가더라고요. 소변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뭐가 있다고 그 처음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뭘까? 와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뭘 공부를 했냐면 우리가 소변 속에도 혹시 활성산소가 나가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콩팥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걸러져 나와서
방광에 오줌이 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변을 통해서 나온 그 티드 콩팥을 통해서 나온 그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뭡니까? 뭐든지 공격하는 물질이에요. 방광 점막이 엄청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방광 건강과 관련된 거를 비뇨기과 선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살만 넘으면은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죠. 네. 네. 그리고 60대, 70, 70대가 되면 이건 뭐 몇 번 깨느냐의 문제지. 네. 거의 100%가 새벽 그렇죠. 2, 3시에 깬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제가 방광, 이 남녀 생식기를 네. 해부학을 평생 강의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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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광에 너무 잘 알죠. 방광이라는 게 원래 이게 스트레치가 될 때 그걸 네. 느껴서 소변 이 요의를 네. 느끼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점막 밑에 숨겨져 있어요. 요의를 결정해 주는 그 감각신경이. 네, 네, 네. 근데 여기가 손상이 되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직접. 아, 그러면 물리적으로 자극이 되면 소변 마려운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소변이 네. 자주 말았던 얘기는 방광 벽에가 망가져 있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에이징 프로세스예요, 네. 에이징.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소변, 방광 사역을 오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방광이 뭐 하는데? 오줌 모여놓는 거 아니에요. 오줌 속에 활성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방광벽을 공격하는 게 10년, 20년, 50년 지나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변이 그냥 100cc만 모여도 그냥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깨는 거예요. 그쵸. 아니, 깰 정도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변 보고 싶으면 깨겠어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 보세요. 저 30대, 20대 애들이 자다가 깹니까? 깨죠. 맥주 먹어서 방광이 그냥 터질 것 같아서 깨요. 맞아요. 네. 네? 안 깹니다. 자,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비타민 40년 먹었잖아요. 네, 네. 제가 몇 살인지 알잖아요. 네, 뭐 부진한 얘기 안 할 건데 네. 저는 진짜 안 깹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잠을 한 번도 안 깨고 안 깨죠. 소변 때문에 안 그럼요. 깨시고. 그러니까 소변 때문에 7시, 8시 깨요. 소변 때문에. 아침 7시, 8시 되셔야? 2, 3시에는 절대 깨질 않아요. 예컨대 어젯밤에 사위 녀석하고 맥주를 먹으면 한 5시쯤 깨요. 그냥 터질 것 같아서. 그건 정상이에요. 그렇죠. 방광이 터질 것 같을 때 안 깨면 오줌 싸는데 터지는데 그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뭐 전립선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전립선은 소변을 보기 어려운 거지. 그렇죠. 밤에 전립선 때문에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자들은 왜 깨요? 전립선이 없는 여자들은요. 그렇죠. 방광의 네? 자극 때문에 깨는 거구나. 방광의 자극 때문에 깨는 거지 전립선 때문에 깨는 네.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전들이 있네요. 그럼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타민C의 이 요로 관련 또 방광 또 신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많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